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지민 결혼 전후 충격적인 폭로. 김지민 전남친의 충격적인 비밀 누설. 김지민 김준호 결별. 김지민 김준호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했으며 나이 차이 9살 차이라고 하네요. 운명 김지민 국적 한국 1984년 11월 30일 생으로 만으로 나이 38살이며 키 161cm 몸무게 45kg 혈액형 O형이라고 하네요. 가족 관계는 부모님 아버지 김남일 어머니 최인자 첫째 언니 김선미 둘째 언니 김진희 남동생 김성래가 있습니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로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지민 직업 개그우먼으로 미녀 개그우먼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개그우먼 데뷔 시절의 아름다운 비주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 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된 계기는 과거 미용사가 꿈이었지만 우연히 지인의 개그 4년 오디션을 도와주러 갔다가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본인의 말과 행동에 웃어주는 게 행복해 개그우먼 꿈이 생겼고 개그 콘서트 공채 코미디언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지민의 과거리즈 시절 얼굴을 보니 사랑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 서바이벌에서 성형수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아름다운 동안 얼굴,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네요. 김지민은 결혼 안 한 미혼으로 과거 개그맨 유상무와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개콘 코너 연인에서 함께 대립을 맞추면서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1년 결별 기사가 났고 전남친 유상무와 결별 사유는 각자 활동이 바빠져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선후배 사이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했다고 하네요. 김지민은 최근 선배 개그맨 김준호와 열애 인정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김준호와는 KBS 공채 개그맨 선후배 사이이며 같은 소속사 식구라고 합니다. 최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또 과거 방송된 해피투게더 3에서는 개그 콘서트 대세 특집편으로 개그우먼 정경미, 박지선, 김영희, 김지민이 출연했다. 이날 MC 신봉선은 원래 김지민은 예쁜 얼굴이었다. 개그맨들이 난리가 났었다라며 김지민의 인기를 언급했다. 이에 김준호는 남자들은 김지민과 함께 코너를 같이 짜보려고 혈안이 돼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짰다. 그중 유상무가 짜냈다며 김지민의 전 남자친구인 유상무 이름을 언급했다. 돌발 상황에 김지민은 김준호에게 반석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당황한 김준호는 그냥 코너를 같이 짰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수습했고 허경화는 다들 쉬쉬하고 있었는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결혼 계획은 아직이며 오랜 선후배 사이에서 만남을 시작했기 때문에 천천히 상대를 이성으로 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친 김준호는 과거 결혼,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2006년 2살 연상 연극 배우와 결혼을 했고 2018년 아내 분과 이혼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 부인 분과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네요. 김지민은 예능 프로그램 비행소녀에서 가족과 집안에 대해 공개했다고 합니다. 엄마, 남동생과 함께 나와 말하기를 엄마가 자신과 남동생을 심하게 차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하도 남매 차별이 심해서 귀한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김지민은 효녀로 직접 지은 단독주택을 엄마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동네에 집을 지었으며 2층은 바다뷰, 1층은 정원뷰라고 하네요. 김지민이 어머니에게 선물한 정원주택은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려 완성된 집이다. 한편 김지민은 고된 작업인 집 짓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여태 전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된다. 한편 김지민과 김준호는 지난달 소속사를 통해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최근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며 김준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지민의 위로가 통통이 된다.